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제자 훈련에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 한 분 있는데 뉴저지에 제가 목회하던 엘리사베스 한인교회 또 세빛교회, 세빛교회가 엘리사베스 한인교회에서 이제 분가에서 새로 세워진 교회인데 세빛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태건 장로님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건 장로님은 뉴저지에 사시는 분인데 이번에 캐나다에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렇게 저희 샬롬교회까지 와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침 우리 금요 제자 훈련이 있는 시간이어서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숙제 검사는 또 숙제 검사니까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자, 한번 공식에 맞춰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네. 많이들 잘 외워오셨네요. 네. 아주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짧지만 그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다. 청지기. 청지기가 뭐죠? 요즘 비즈니스 할 때 청지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매니저에 해당되죠. 하나님 우리를 매니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 오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 맡겨주신 게 뭐예요? 은사, 은혜를 맡겨주셨다 하는 거죠. 다 이해되시는 거죠? 암송 따로 이해 따로 이렇게 되시지 않도록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은 서로 못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라.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이 3권에 몇 과입니까? 우리가 몇 과 들어갈 차례죠? 3권에 2장 2과 들어갈 차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다. 무엇입니다입니까? 사역자입니다. 그 밑에 지금 몇 페이지인지 먼저 17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섬김에 대한 몇 가지 진리가 나와요? 10가지 진리가 나온다. 여기 섬김에 해당되는 단어를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섬김을 뭐라고 대체할 수 있죠? 바로 사역이라고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하고 사역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 더 같은 뜻을 지닌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섬김, 사역, 그리고 뭘까요? 네? 네? 봉사죠, 봉사. 봉사. 네, 다 같은 뜻을 지닌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의 5대 비전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신령한 예배. 두 번째가 뭡니까? 철저한 교육.
세 번째 뭐예요? 풍성한 풍성한 예배, 풍성한 교제. 네 번째 뭡니까? 열심 있는 전도. 다섯 번째가 뭐죠? 정성어린 봉사. 1, 2, 3, 4, 5번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몇 번에 해당될까요? 몇 번에? 네? 네 5번 정성어린 봉사, 봉사, 섬김, 사역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 샬롬교회의 5대 비전이 바로 이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신령해지고 우리 말씀 교육이 철저해지고 우리 교제가 풍성해지고 또 전도도 열심히 그리고 봉사도 정성을 다하여 행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샬롬교회의 5대 비전인데 이 중요한 다섯 가지 비전이다 보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 쓰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 Spiritual Worship입니다. 철저한 교육 Thorough Education. 썰어란 말이 철저한이란 뜻이죠. 풍성한 교제, abundant fellowship. 열심히 있는 전도, ardent evangelism. 정성어린 봉사, cordial service.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절이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코라는 말이 하트라는 뜻인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어린 그런 뜻이죠. 아든트라는 말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샬롬교회 5대 비전이다 보니까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부의 초점이 이 섬김, 봉사 바로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근데 이 헬라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영어권이나 한국어권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교제, 펠로우십 하면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로 교제, 예?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헬라어로 교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에 대해서는 이 헬라어로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표현이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두시라 그런 뜻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제는 코이노냐라고 그래 헬라어로 봉사는 뭐라고 하죠? 우리 한번 공부했는데 봉사 예? 봉사, 예,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디아코니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디아코노스란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영어로? 디큰이죠. 디큰. 영어로 집사를 가리킵니다.
디컨.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란 말은 봉사라는 말이고 디아코노스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디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디컨은? 디컨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아코노스셨어요.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집사하셨다는 거예요.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볼 때 장로, 장로는 누구를 장로라고 한다고요? 장기가 노는 사람, 장로. 목사는 뭐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목사란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자죠? 눈 목자. 눈이 죽어버린 사람. 영안이 멀어가지고. 목사가 이런 목사가 되면 참 문제겠죠. 장로가 장인가 노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목사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목자가 무슨 목자죠? 목자, 목자예요. 사는 물론 스승사자. 그래서 목사는 양을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니 성경적인 목사의 의미를 이 한자가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양들을 쉐퍼닝하고 목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이름은 참 고귀한 이름이에요. 장로 역시 귀중한 이름입니다. 장로를 한자로 어떻게 쓰죠? 무슨 장자에? 길장자에. 무슨 노자입니까? 늙을 노자죠. 장로. 이 말은 사실 뭐라는 뜻입니까? 리더다, 리더. 길장자의 늙을 노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고 그런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라는 직분이 신약에만 비로소 처음 등장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시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 장로의 뜻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영어로 elder라는 말 역시 연장자란 뜻이죠. 그래서 요즘 뭐 교회 교단별로 20대 청년 장로 또 심지어 10대 청소년 장로 그것은 성경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로는 그야말로 인생의 경험도 연륜도 그래서 경륜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죠. 요즘 뭐 10대 청소년 장로라는 뜻은 장로라기보다는 representative 그 연령 그룹의 대표라는 뜻이 성경적인 장로의 의미는 아니죠. 집사라고 할 때 집사는 정말 일을 맡은 사람. 그래서 디아코노스가 바로 디아코니아에서 나오는데 봉사는 디아코니아. 가끔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교제를 코이노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참고로 다른 예배 교육 전도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배는 라트레야라고 합니다. 라트레야. 라트레야. 그것은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라트레야. 교육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가리켜서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가끔 뭐 디다케 케르그마 이런 말이 신학적인 용어가 기독교 서적에서 나올 때 아 디다케는 말씀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도에 해당되는 것은 케르그마입니다. 케르그마. 케르그마란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교육은 디다케이고 그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 전파는 케르그마라는 뜻을 용어를 사용하는데 케르그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샬롬 교회 5대 비전을 얘기할 때 영어 표현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뭐라고 하는가? 예배는 라트레이아, 교육은 디다케, 교제는 코이노니아, 전도는 케르그마,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런 생소한 영어가 나올 때 아 이것이 이런 뜻이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장 디큰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결국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것으로서 봉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이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사역이란 말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사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사역을 영어로 ministry라고 하죠. ministry. 그리고 그런 사역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minister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minister 하면 무슨 성직자, 특정한 계급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그 본래의 뜻은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할 때 사실은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직자, 목사를 가리킬 때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바로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 가지 진리를 오늘 공부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습니까? 10번까지 나와 있죠. 그 열 가지의 이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나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되었습니다.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1번 괄호넣기 나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되었습니다? 입니까? 예?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사역하라고, 봉사라고, 섬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우리를 하여금 사역하라고 창조하셨다. 그것이 사역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지어서 내보내신 그 뜻은 나로 하여금 사역하라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 받았습니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언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사역, 구원의 목적도 사역. 정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창조도 구원도 다 그 목적이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번.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구절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 구절도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 받았습니다. 일까요? 부르심. 이제는 뭐 답을 정확하게 알아맞추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역을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사역을 위해서, 또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도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밑에 나온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가 아니다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가 내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 그 나가 본질적인 나다. 나의 진정한 자화상,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그 말씀이 일러주는 나의 진정한 자화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겁니까? 나는 사역자다, 봉사자다, 섬기는 자다. 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 그 나가 진정한 나, 소위 말하는 진아, 가와 진아가 구별돼야 되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 의 상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진정한 나가 아닌 가를 말하지만 진아, 진정한 자를 내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온 괄호 안에 그 하이라이트 한 대 보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 나의 근본적인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사역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데 있어서도 예수의 사역자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그 이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과의 제목이 뭐였죠? 2장 보세요. 2장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의 진정한 자아상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라고 하는 것이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최근 들어서 좀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언제 보셨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가 낭송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전혀 또 생생하게 생경하게 또 이걸 또 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금방 자기가 얘기해 놓고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집안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자기가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다가 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암송은 암송대로 따로 하고 묵상은 묵상대로 따로 하고 이해는 이해대로 따로 하고. 그럼 이 말씀 최근에 내가 언제 들어봤더라 이렇게 대하게 된다 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자 괄호 넣기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니까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나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란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은사를 영어로는 gift라고 합니다. gift. 은사를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다음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사자도 아니고 스승사자도 아니고 사자는 뭐예요? 네?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패자가 되는데 패자가 아니라 줄사자를 어떻게 쓰죠 근데?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네, 줄사자.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뭔가를 선물할 때 하사품, 하사. 바로 사자가 줄사자예요.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 바로 기프트란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를?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카리스라는 말하고 마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고 카리스 무슨 뜻이죠? 예? 우리 위에 카리스 중창단 있잖아요. 헤세드 중창단도 있고 카리스 중창단도 있어요. 헤세드란 말은 인자 혹은 긍휼이라는 말이고 카리스 중창단, 카리스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할 때 카리스는 은혜고 많은 결과물, 은혜로 주어진 결과물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없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카리스마의 본래의 뜻은 기프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특별히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미니스트리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시기만 해놓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그래서 우리를 하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4번에 나는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5번 나는 사역하도록
무엇을 위임받았습니다.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는 사역하도록 무엇을 위임받았습니까? 괄호 넣기 한번 추측해 보세요. 추측.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 혹은 권한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답입니다. 나는 사역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사역을 하려 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뿐만 아니라 권세도 위임해 주신다 하는 거죠. 6번. 6번 전에 그러므로가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말은 엠베세더란 말인데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역을 하도록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이요. 6번 나는 사역하도록 무엇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나는 사역하도록 무엇 받았습니다? 네? 뭐 좀 감이 오는 거 없습니까? 이종훈 장로님 뭘 것 같습니까? 명령. 김상인 권사님 뭘 것 같습니까? 예? 선교? 섬김 받았습니다. 예. 여기 섬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명령 받았습니다. 아, 이분은 이종훈 장로님이 정답을 맞추셨네. 예습을 하셨습니까? 뒤에서 대답이 나왔습니까? 뒤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예, 예. 그 대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그 명령 받았으니까 명령 받은 종은 명령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다음 7번.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 되어야 합니다. 그 밑에 말씀. 그분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 되어야 합니다? 에? 준비라고 대답을 하신 분은 정답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준비란 말이 아주 어감이 약간은 아쉽고 부족한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구비란 말입니다. 구비. 영어로는 equip란 말이죠. 없던 것을 갖추어 있게 하는 것이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이 준비란 말이 바로 equip란 말이죠. 없던 것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8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사역을 무엇으로 합니다.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사역을 무엇으로 합니까? 에?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 우리가 다 서로 보완
되어 있는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어서 다하게 보완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사역은 다 다른 지체들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고 손이라서 별로 필요가 없다. 나는 또 손도 아니고 발바닥이어서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몸 100체 중에 그 어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사역은 항상 교회 가족의 배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9번 나에게는 사역할 무엇이 있습니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구절에 근거해서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나에게는 사역할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종훈 장로님이 아주 분발하시네요. 정답입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기에? 네? 그 밑에 나온 구절에서 어디에 힌트가 있습니까? 짓고 하리라. 나오죠. 직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직접 구한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직접 고하게 된다. 영어 성경에서는 give account, 회계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얼마고 이를 가지고 얼만큼 활용을 하고 임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회계, repentance 회계가 아니라 account 회계, 회계를 할 때가 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Accountability를 말합니다. 다음 10번 나는 사역을 통해 무엇을 받습니다. 밑에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밑에 구절도 더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에 대한 열 가지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하며 왜 섬기며 왜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섯 번째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일곱 번째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가 사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홉 번째가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열 번째가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충분한 모티베이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중년, 장년에 이르게 되면 인생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사축이다, 마치 사춘기 때 방황하듯이 사축기 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고 번민하게 되는데, 사역을 한 사람에게는 인생에 사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왜 고민하고 회의하는가? 내가 왜 좀 더 섬기며 살지 못했을까?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좀 더 봉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로 인한 회한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열 가지 진리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우리 삶이 정말 섬기는 삶으로, 또 우리가 사역자로 변화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공과가 보여주는 바 열 가지 사역의 이유, 사역의 열 가지 진리, 여러분이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공과 질문? 오늘은 좀 이 과가 좀 짧네요. 그렇죠? 다른 때는 뭐 길어가지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아주 짧다 보니까 또 짧게 시간이 되지 않아서 끝났습니다. 뭐 일찍 끝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으십니까? 10분 정도로 일찍 끝나게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빨리 끝내시라 그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디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 사역하며 살아가야 될 동기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섬기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